그래. 나도 네가 오민지였으면 좋겠다. 아이고, 어서 와. 어머니 나와 계셨어요? 네. 오셨어요? 예, 닭이 좀 내와라. 마당에서 마셔야겠다. 저기 어머니, 방으로 가세요. 제가 김이 드릴 말씀 있어요. 그래, 그럼 들어가. 애민 점심 좀 해라. 아, 예. 현규하고 유진이를? 유진이가 한 살 더 많은 게 마음에 걸리세요? 아, 그게 뭔 대수야? 우리 유진이가 어머니 손주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안 차세요? 무슨 소리야. 유진이라면 웬만한 집에선 며느리 못 삼아 안 달릴 텐데. 현규하고 유진이하고 어릴 때부터 단짝이었잖아요. 오랜만에 만나서도 둘이 여전한 거 보고 등잔 밑이 어둡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뭐예요. 나도 그 생각을 못했구먼. 현규 내 사위 삼아서 아들처럼 예뻐해 줄게요 어머니. 아무튼 자네 마음 쓰는 거 하군. 그래, 우리 현규 불쌍한 애야. 일찍 엄마 잃고 엄마 사랑이 누구보다도 그리운 애라고.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어머니, 그러니까 현규 저희 주세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데 유경애미라면 내가 믿을 수 있지. 네, 어머니. 우리 동표 씨도, 우리 유경 아버지도 현규 아들처럼 생각해요. 그래, 그럼 이 일 자네가 한번 추진해봐. 민재 어머니 반대 안 하겠죠? 아, 걔가 왜 반대를 해? 반대할 자격이나 있고. 새어머니도 어머니인데 며느리 보는 거잖아요. 동의는 받아야죠. 현규하고 유진이만 좋다면 당장 약혼부터 시키자고. 어? 민재 엄마 걱정할 거 없어. 알았어요 어머니. 그렇게 알고 준비할게요. 아이고, 역시 자네하고 난 좋은 연이 있었던 거야. 우리가 사돈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유진이 만나서 알려줘야겠어요. 현규는 어머니가 맡으세요. 그래? 좋은 일일수록 미룰 거 없지? 그럼 저 가볼게요. 아유, 그래도 점심은 들고 가야지. 어머니하고 사돈 되는 거 생각만 해도 좋아서 빨리 우리 유진이 만나서 알려주고 싶어요. 이따 전에게 전화 드릴게요. 그래, 그럼. 애미야, 애미야, 유경 애미 간다. 어머니, 점심 안 드시고 가세요. 네, 바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 저 가요. 어, 그래. 조심히 가. 네. 애미야, 현규 좀 내려오라고 내가. 예, 어머님. 어젯밤에도 못 잔 거야? 어? 예. 아, 할머니 죽여 아이고,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몇 년 동안 어리광 부릴 데 없었어. 어떻게 견뎠어? 이번에도 할머니가 미국까지 간다고 엄포 놓지 않았으면은 안 들어올 작정이었지? 예. 죽은 내 애미가 저 세상에서도 눈물바람일 거다. 몇 년 동안 제사에 얼굴도 안 내밀고 혼자 떨어져 나가 외롭게 살고 있는 거 보고 말이야. 장인 장모도 부모야. 넌 좋은 장인 장모 만나야 한다. 서사장 내외라면 부족한 게 없지. 유진이도 색식감으로 1등이고. 안 그러냐? 예, 어떤 놈인지 봉 잡은 거죠. 그래, 이놈 봉 잡았다. 너도 유진이라면 좋지? 아, 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너랑 유진은 천생배필이야. 조말봉 여사님, 얘가 어디서 엄마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그래. 조말봉 여사님, 얘가 정말 사람 창피하게. 조말봉 여사님 분명하세요?
차라리 조유리 여사님이라 그래. 너는 꼭 말 못 막히면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본명을 부르고 그러더라. 어우, 닭살. 솔직히 아버지가 엄마한테 유리씨 하실 때마다 닭살 돋아요. 근데 지금은 닭살 곱빼기야. 형기하고 내가 결혼을 해요? 못 들은 걸로 할래요. 그게 왜 닭살이야? 너도 형기 좋아하잖아. 엄마, 내가 형규를 좋아하는 건 동생같이 생각하기 때문이야. 남자로서가 아니라고. 그건 집안길이 가깝다 보니까 그런 거고, 지금부터 결혼할 남자다 생각하면 다를 거야. 제발 그만하세요. 소화 안 되겠네 정말. 나 들어갈래요. 유진아, 제가 결혼할 사람은 제가 정해요. 형규는 네, 서유진입니다. 아, 네, 사장님. 물건 들어왔어요. 예, 제가 그럼 그쪽으로 갈게요. 엄마, 저 지금 가구점 가야 돼요. 좋아. 그럼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 다시 얘기하기 싫어요. 형규는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저한테는 남자가 아니에요. 아, 말도 안 돼. 아무튼 조말봉 여사님 가끔가다 깜찍한 생각을 다 하신다니까. 네, 서유진입니다. 누님, 기막힌 소식 들으셨어? 너도 들었니? 기막히다 못해 닭살까지 뒀더라. 그거 실망인데? 난 웬 떡인가 생각했는데. 까불래? 결혼 얘기도 오가는데 진지하게 데이트나 해보자고. 시간 낭비야. 아무튼 저녁에 만나자. 갑자기 서유진이가 몹시 보고 싶어지네. 징그럽게 왜 이래? 너무 튕기지 말고 일 끝나면 전화 줘. 결혼? 이름 좀 가르쳐준다고 이름이 달라. 박진, 체하겠어요. 자신 이렇게 유명한 줄 알아? 수습 때 OJT 돌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없다고. 신경 쓸 거 없어. 어떻게 신경 안 써요? 나 기숙사 입시 신청했다. 나도 했는데. 그래? 잘했어. 뭐가 잘하긴 잘해. 정말 미치겠네. 나란히 기숙사 입주하면 그것도 또 오해받을 거 아니야. 무슨 오해가 두려운 거야? 내가 널 좋아한다는 소문이라도 났어? 그렇다면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해야겠군. 내가 말을 말아야지. 제발 농담하지 마. 오빠답지 않게 왜 그래? 난 항상 진담을 얘기하는데 넌 항상 농담으로 알아듣고, 그게 우리 두 사람의 문제야. 알아? 몰라. 실장님 맛있게 드세요. 저 먼저 갑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아주머니. 네, 아줌마. 시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예, 오늘 내일 하세요. 사람은 구하셨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